침묵검은 스킬을 못 쓰겠는 거지. 자리? 여기요. 여기가 베스트 자리. 이걸 먹을 수 있거든. 총. 그 반대로 총가무사. 총가무사를 만들 수 있는 게 파쇄검이지. 그리고 흡혈템 하나 막는 게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해봤자 요새 아무래도 흡혈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 정도 필요한 것 같아. 파쇄검, 침묵검, 그거에다가 음전자의 망토까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은 못 움직이게 하고 스킬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흡혈 못하게 하고 요 정도? 강등검은 그래도 있으면 좋은 것 같아. 이거거든 세트 효과가. 이게 뭐냐. 공격 시 적을 불태워 5초 동안 걸쳐 최대 체력을 14% 피해를 입히고 체력 회복을 무효화시킨다. 이제 아트록스가 이렇게 궁을 쓴단 말이야. 그럼 뭐야, 마법 총알을 쓴 아트록스가 있어. 그럴 때 이제 이걸 쓰면 좋지. 그래서 하나 정도 좀 필요하더라. 뭐 각종 흡혈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파쇄, 강등검, 침묵검 이 3개가 3위일체가 됐을 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먹잇감을 찾아서. 벌써 3회전이 중지거든요. 이기겠다는 마인드. 질 수가 없죠. 지겠다는데. 세겠다. 워그모. 워그모 강력하더라. 초반에 피가 아까지도. 템도 템이고 좋았다 좋았다.
반점하기. 얘 정도? 거 말고는 다를 만한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넌 마인드 다 좋네. 블리츠가 확실히 조금 효율성이 떨어졌고, 여기서는 이제 곡궁이나 전자의 망토 련운이 있으니까 법궁을 주면은 스타틱이 만들어졌죠. 스타틱을 하나 만들고 이제 파쇄금 침묵권 위주로 집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가보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돈 좀 모았다가 돌거북 타이밍에 뭐 한번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 이거 맞다 맞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검사 특성을 줬어요. 검사를 만들겠다. 검사 특성 줬다는 것은 나중에 여러 명 데릴 수 있는 거지. 내 바로 검사 시너지라는 것인데 말이지. 그러지, 그러지. 아우, 여기 놀이. 먹잇감을 찾아서. 와, 졌어, 졌어. 딱 봐도 지금 이길 것 같지만. 이길 뻔했다. 아, 안 돼. 지금 뭐 다른 거 견제할 레벨업 아니었네, 지금.
왜 근데 그분은 잘안 나오지? 하는 사람이 있나? 아, 있긴 있네. 아, 많구나. 저기가 강적이. 천천히 죽여 준다. 세 보인다. 세 보인다. 좋다. 딜 4천인데 메인 딜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일단 돈을 모을 수 있으면 모아보자. 한 B50 정도까지 해보자. 아, 얘가 1등이구나. 가가면 되구나. 초반에 이렇게 버티가 악마덱 깔렸는 것 같아, 그치? 그 느낌? 악마 베이스. 그거일 것 같고. 별이 낮아가지고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별이 낮아. 그래서 조합이 있긴 하지. 별이 낮아가지고. 똘똑 맞아. 똑같으니까 또못 이기겠지. 이기네, 이번엔. 거의 죽다, 이거. 연습 끝났다. 대박. 이건 어떻게 이겼지? 몸빨이라 그런가. 이번엔 침묵밤 같은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필요할 것 같아. 곡궁이나 운전자를 집어보고. 곡궁, 운전자가 메인이야. 연. 연우지. 연원으로 침묵감을 만들 수 있군요. 좋다. 침묵감 만들어주고. 그부 파세곤 맛으로 만들어주고, 그레이, 뭐야, 루시안 만들어주고, 루시안은 강등검을 만들어주고, 결에. 더럽게 가자. 느낌이 질것 같지 않은데? 지금?
맞출 뻔했잖아. 늦었네. 아 너무 별이 났다 그지? 다 일성 아니야 나 지금? 얘만 죽으면 대박 날 텐데. 피가 너무. 누가 죽으면 나한테 기회가 없고. 질 것 같은데? 그만하려나? 어, 대박. 어, 너무 아프게 맞았는데. 개 아픈데? 위험하다. 이제 슬슬 위기가 느껴지네. 별을 달아야 되고. 얘가 지면은 1등 강나온다. 아직 모른다. 아이템이 하나씩 나오는 거. 얘만 당장 가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겠지. 설마. 설마. 어. 띠용. 전설이다. 운이 좋은 것 같나? 비에프가 참 쓰기 애매한 것 같아. 쇼젠 맞게 나딴 애매해가지고. 아니면 거드라를 만들어서 되겠지. 거들어가 하고 뭐지? 아우 야 큰일 났다. 아우 대박. 대박 나. 대박. 또 써야겠다. 근데 죽겠나. 죽겠어요. 죽겠다. 좀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다. 되겠다. 죽겠는데. 여유로움은 사라졌어. 사라졌어. 명의롭게. 꼴찌하게 생겼다. 꼴찌하게 생겼어.
안돼 아무래도 표대 못하겠다. 내가 제대로 죽었나니다. 어 피들 죽었다. 아씨 좀만 빨리 죽지. 아쉽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지금 운전자입니다. 침묵시켜. 아 없어. 하나도 없어. 운전자에만 더 하나 뒀어. 아 그럼 여는 걸 집어넣어. 여는 때문에 운전자에만 더 하나 뒀어. 우리 부사청잡이 청잡이 하나 두고 갈 수 있지. 그레이브즈 할 수는 없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질듯 치더라도 이거 하는 거죠. 옳지만 맞아. 파이팅. 일단은 꼴찌 앞까지 올라왔어. 침묵검하고 파쇄검이 필요한데 그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것만 맞추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침묵은 파쇄검이 필요하거든. 요거는 잘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아. 느낌상. 안 죽게 해줘. 명의로. 침묵 파쇄고.
너그 먹었나? 좋았다. 몇 등까지? 니 안 죽는. 니 안 죽는. 대박. 그레이브. 뭐야 이 그레이브 나드 캐리. 대박이네. 드레이브는 안 죽는. 드레이브는 날쌔다. 대박이네. 명의도. 같이 있는 자만 살아남는 거야. 미호들. 아, 이해가 좀 되네. 어, 드래곤이 진짜 세다. 결국 저 드래곤. 꽃이 면하고 있다, 야. 파세곤만 나오면 할만할 것 같은데. 오케이, 나 모든. 사총잡이 가는 거 너무 부실하죠. 그래서 이제 사총잡이에 이제 누구지? 파이크를 넣어서 스턴기를 좀 넣어주는 거고, 돈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쉔으로 앞에 몸을 세우는 거지. 명예롭게. 원래는 이제 사총잡이는 메인이잖아. 검사가 있고 뭐지? 스턴 걸어주고 나중에 뭐 야스오 세워서 삼검사 만들면서 탱커를 만들어주는 거지. 총잡이에 검사하는 게 뭐 쉽나요? 조건이 필요하잖아. 조건. 제일 까다로운 조건이지. 조끼가 있으니까 파쇄금을 줘도 되긴 하나. 루시안이 이성이라. 이슈. 아이고, 어, 아니 침묵금 줬어야 됐는데. 아니. 사총잡이요. 파쇄금, 침묵금. 이제 저거 불곤 정령이 좀 3개가 필요한 것 같아. 기본 3개의 탱크 같아. 어, 잘못 줘가지고 침묵금 줘서 디버프 템. 야, 그래서 4등 찍혔다. 한 번만 더 이기면 3등 강 나왔는데. 와, 쉔 삼성은 삼성인데 다음 물로 줘야 되네. 와, 다 한방 싸움이네. 아이고, 아유, 갱플한테. 얘 만날까봐 바꿔줬는데. 더플. 이게 달라고. 아, 씨, 대박이다, 씨. 다 버렸어. 가나요? 나이스. 결국.
떨어졌다. 3등까지 올라가. 2등이긴 한데 여기다 진놈이 가는 거네 이제. 아, 요건 너무 좋아. 그냥 있어도 죽일 것 같으니까. 서풍이 있네, 서풍이. 아, 이걸 누구, 뭘 마지막에. 야스오 같은 게 제일 좋긴 한데. 마지막에 문제네, 마지막에. 야, 마지막 탱커를 누굴 껴줘야 되지? 아, 고민되네. 보원이. 총광. 삼성이 진짜 많다, 여기. 내 총잡이다. 이게 낫겠지 그냥? 이성 루시안이잖아. 초가스가 낫다. 미포 궁 위치 잘 잡았다, 야, 씨. 왠지 여기서 쓰면 대박 날 것 같아, 지금. 이걸 1등 했는데, 꼴찌에서. 와, 대박이다. 8등에서 한 판 지면 끝나는데, 1등 했다, 1등 했다. 대박이다.